근데 또 김정현 아나운서는 혹시 집에 청바지 몇개 가지고 계세요? 막 많진 않은데 그래도 뭐몇 벌은 있죠? 네. 보통 청바지를 한 못해도 다섯 벌에서 열 벌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모두의 챌린지. 이번에는 돌돌진 챌린지를 소개합니다. 돌돌진? 잠깐만요. 청바지 버리실 건가요? 이 버려지는 청바지가 다시 살수 있는 기회 한번더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지구랭의 해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고 자주 입는 이 청바지들, 이것이 만들어질 때도 환경에 유해하지만 버려질 때 매립과 소각이 되어서 역시 환경에 굉장히 유해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바지 버리지 마시고 기부해보지 않으실래요? 아, 청바지 기부요. 이번에는 돌고 도는 청바지 돌돌진 챌린지를 정연해 진행을 했는데요. 돌고 도는 청바지의 의미는 버려질 뻔한 청바지를 소비자로부터 기부받고 그 청바지를 가지고 쓸모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 판매액의 좋은 일부를 일 하시네요. 환경단체에 예. 기부하는, 즉 청바지가 돌고 돌면서 환경과 사회에 가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버려질 뻔한 청바지를 소비자로부터 660벌을 모아서 예쁜 업사이클링 저 가방도 너무 청바지 예쁜데요? 도둑 가방과 그리고 플랫 파우치 백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환경 교육 키트 제품을 만드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쓸모있는 삼각 지갑이나 이렇게 두루마리 필통이 되는 제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청바지가 환경 교육 키트로 태어나는 이 일은 바로 시니어 클럽의 손으로 탄생하는데요. 지역의 일자리도 보탬이 되고 지구의 환경도 일석 예. 3조가 되겠네요. 환경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청바지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이렇게 기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대단합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이런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요. 거죠? 와.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일석삼조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네. 번째가 버려질 뻔한 청바지를 안 버림으로써 환경 보호를 하고, 네. 또두 번째가 리폼을 함으로써 상품으로 또 만들고, 네. 또세 번째가 시니어 일자리를 또 창출하고, 참 여러 가지. 야, 네. 어떻게 저런 구상을 하셨을까? 저분은 분명 N이다. 그런 생각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네네. 대단하네요, 진짜로. 예. 근데 아무 청바지나 기부를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기모 청바지와 아동용은 안 되고요. 성인 청바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좀 놀라시면 안 됩니다. 청바지를 한벌 만드는데 한 사람이 약 10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다섯 벌 가지고 있으면 50년 동안, 야, 열 10벌이면 벌이면은 평생 거의 마실 물을 다 쓴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